네, 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인버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제로투세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전망하면서 옴니시스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지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지난 주말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했는데 우리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전략을 준비를 오늘 해서는 참 힘든 얘기죠.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44시간 만에 파산했습니다. 미국에서 역대로 이제 두 번째로 파산한 것 중에 두 번째로 큰 사건이죠. 저는 과거 이제 IMF 시기와 리만 시기를 겪은 이제 1세대 전문가고요. 그런 증시의 경험이 있는 1세대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미리 이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선을 증시가 뚫고 올라가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는 이제부터지. 그게 리세션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증시는 더 외국인들이 7조를 샀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짚고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7조의 의미가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지난 작년에도 1조를 산 이후에 조정이 왔고, 1조를 산 이후에 조정이 왔고, 하락이 왔죠. 그리고 이번엔 7조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그들이 이제 외인들은 또 선물 규모에서 저는 같은 공매도 세력들을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요. 외국인이나 7조 산 것들이, 경쟁자를 죽이고 독식을 해야겠죠. 그럼 기타 공매도 세력들, 우리나라에도 기관의 공매도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을 항복시키고 하락이 와야 되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었고, 지난주부터 방송에서도 저는 좀 증시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인버스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라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코덱스 인버스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지속 중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나빠졌는데, 그러면 그때 증시나 부동산이 내려갔어야 됐죠. 코로나 시기에 이미 부동산이나 증시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코로나를 핑계로 전 세계에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의 돈이 풀려 나갔고, 한국이나 기타 나라도 돈이 풀린 유동성으로 이제 버블을 만든 것이고요. 그 버블이 꺼지고 그 돈을 회수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패권이 결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을 노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를 또 돈을 회수를 함으로써 또 패권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미국의 자산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을 저는 어느 정도 현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늦었다고 좀 봅니다만, 반등시는 저는 인버스를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과거 이제 바이오 열풍처럼 2차 전지, IT, 인공지능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투자에 주의하시라 조언을 좀 드려보겠고, 이번 또 기회를, 이번 조정을 또 나중에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장에 대비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실리콘밸리, 여러 가지 이렇게 파산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우선 중요한 점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결국 금융주가 지금 파산을 했다는 점이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제 금융주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컸죠. 일반 제조업이 뭐 파산하는 것보다도 한마디로 이제 금융 쪽이 어떤 실물 어떤 경제에 어제 지원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금융주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파산이 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다른 업종의 어떤 악재보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미친 영향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이미 뭐 이슈는 나왔었고 이제 이번 사태가 지금은 이제 약간은 개별 기업 이슈로만 어떤 그 정확한 객관적 지표로는 개별 기업 이슈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식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고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늘 낙폭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서두에서 그랬죠. 이 금융업종이 실물경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술주들의 예금이 좀 묶이는 사태가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뭐 그런 우려를 완전히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은행 그 미국의 뭐 기업들 견조하죠. 실적도 뭐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기업 이슈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 이슈가 또 계속해서 뭐 불거진다고 한다면은 참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했을 때는 역시 뭐 전략적인 관점에서 뭐 경기 방어주나 뭐 이런 리스크에 덜 민감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장 약세를 예상을 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수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이 시간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해서 코덱스 인버스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날 뛰어들어서 또 코덱스 인버스의 수익을 바로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오늘 반등세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보유 종목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가진다면은요. 오늘은 뭐 투매가 혹시 나오는 시기가 될 때 같이 투매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지속 중이다. 한 가지 우리 청자분들과 여러 주식도 하시는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자, 코로나로 경제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증시 부동산도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전 세계에 돈을 풀었습니다. 회수하는 국면이죠. 회수가 될 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은행의 이자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힘든 시기가 앞으로 L자형으로 상당히 길게 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리만 사태 때, IMF 때 주식 경력이 25년 이상인 또 애널리스트 대상까지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 시대를 겪은 1세대만이 지금 장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고요. 저는 그때와 되게 흡사한 그림들이 있다. 지금 뭐 바닥 증시 찍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잔여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언제 바닥을 칠 것인가?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시마다 증시가 올라가는 날, 많이 올라가는 날은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마음 푸근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부동산 버블 꺼지면서 또 우리나라에 또 개인 신용, 개인 또 미수, 또 개인들이 상당히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통해서 뭐 우리나라 은행들도 담보를 많이 줬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또 오픈 채팅방에서 요 인버스도 말씀드려서 많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제로투세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번 주 뭐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저출산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산화 제한 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에 대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전문 스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뭐 궁중비책이라고 영유아 부모님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중국에서 좀 인지도가 있고 또 뭐 티몬, 뭐 장징중닷컴 여러 가지 통해서 좀 판매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유아동 이 선케어 시장에서의 봤을 때 특히 이제 워터풀 이 선로션에 대한 부분은 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151억까지 150억 이상까지도 좀 전망이 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적자 사업 쪽에서의 이 수익성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올해 어떤 실적주로서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아시아 쪽에서도 이 분유 포장이죠. 이 캔뚜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 부분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초반은 철저하게 모멘텀 있는 이 경기 방어주로 그전에도 잘 하셨지만은 이번 주에도 이런 부분을 좀 하시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